자, 21번. 일반 과세자 대안은 과세제와 면세제를 함께 공급하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경영사업자이고요. 22년 1기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과 매출액은 2억 2,500, 1억 5천이었습니다. 다음 추가제를 고려하는 경우 2022년 1기 예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입니다. 매출세액. 자, 우리 경영사업자고요. 전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입니다. 자, 우선은 과세 2억 2,500이니까 과세 부분의 10%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공통사용제하고 있습니다. 750만 원 매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공통사용제는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을 안 분할해야 됩니다. 자, 두 개 합계액을 구해볼게요. 2억 2,500이고요. 자, 우리 과세분 1억 2,375만원. 여기에 10%겠죠. 전체가 2,291만 2,500원입니다. 2,291만 2,500원. 정답 5번입니다. 21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 이제 경영사업자의 과세부 매출세액이니까 과세상품 매출액 10%고요. 그 다음에 공통사용 지게차. 안분 계산입니다. 실질 공급이니까 750만원에 직전 과세기간 과세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해야 됩니다. 자, 22번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해당되지 않는가? 자, 일반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직불 전자지급수당 영수증 다 되고요. 선불카드 영수증인데 실제 명의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실제 명의가 확인되어야만 우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23번 볼게요. 부가가치세법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 사업자는 예정신고 끝난 후 20일 이내에 아니죠, 25일 이내입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내용은 우리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세출할 때 건물 기계장치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우리 납부유예는 1년입니다. 디귿 맞는 표현이고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되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니언하고 디귿만 맞는 표현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입니다. 질문조사, 자료제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은 납세 보존을 위해서 납세물자에게 정부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조사를 위하여 납세물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 사용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자는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부터 다음 달 10월까지 국세청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언, 디귿 전부 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25번입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부가가치세의 결정 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만이. 틀린 내용이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주섭청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각 납세지관을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관을 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 환급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다음 주섭청 총괄납부는 모든 납부 환급을 제외한 모든 부가가치세법은 각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각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적용합니다. 이번 틀린 내용이고요. 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 포탈 유료가 있다. 그리고 신고 안 했으면 결정 또는 잘못했으면 경정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우리 포탈을 우려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세무서장이 정하는 업종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3년이 아니고 5년이죠. 5년. 자, 5번 신용카드 가맹 대상자로 지정받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여기 하나 빠져있어요.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내용도 틀린 내용이죠. 무조건 가입 안 했다고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아 했으면 조사해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6번. 자, 추계 방식.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이고요. 1번의 원단위 투입량, 2번의 비용 관계 비율, 3번의 상품 배정률, 5번의 부가가치율, 단기 순이익률은 없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27번. 자,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 직전 1까지 1% 가산세 징수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 직전 1까지 2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8번 우리 재고 납부세입니다. 재고 납부세. 재고 납부세액은 일반 과세자가 간이로 전환하는 경우, 자, 일간 납이 됩니다. 자, 4억이고요. 4억에 100분의 10 부가가치세액이죠. 1 빼기 자 0.5% 곱하기 10분의 110 자 4억에 10%니까 4천이고 자 1 빼기 0.5% 곱하기 110 10분의 110 10분의 110 0.945 나올 겁니다. 3,780만 원입니다. 공시험을 알면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0.5% 곱하기 10분의 110. 자, 29번입니다. 납세 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개인 사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개월이 아니고, 얼마죠? 6개월. 6개월. 정답 1번입니다. 납세 관리인 정하면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고요. 납세 관리인 주소나 거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업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납세 관리인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2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30번 벌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30번 같은 문제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 우리 과태료 부과는 국세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그 다음 형벌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형벌은 뭐죠? 감옥 보내는 겁니다. 감옥 보내는 거.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을 뿐이지 감옥을 보내는 형벌.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3번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과중된 부과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자, 5번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과중된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과태료 내용은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 실제 시험에는 출제가 됐지만 이 깊은 내용까지 학습하기는 좀 힘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이 한다. 이 정도는 확실하게 체크를 해두십시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개별 소비세법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뭐 큰 금액이다. 큰 금액. 자, 투정기를 제휴장에서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 처음에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자, 우리 대원칙 있죠. 대원칙. 귀금속 제품은 대원칙이 뭐죠? 과세가격입니다. 과세가격. 즉 기준가격 초과입니다. 기준가격 초과. 그래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단순히 합한 금액은 아니고요. 기준금액 초과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되는 금액.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각각 기준금액 초과되는 금액. 나머지는 우리 금액에 대해서 종가세라는 그 이제 개별 소비세 세금들은 전부 다 관세의 과세가액과 관세를 합한 금액인데 우리 귀금속 제품은 과세가액입니다. 과세가액 기준가격 초과, 기준가격 초과. 자, 이 금액이 기준가격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논리입니다. 대원칙 있죠? 대원칙 우리 교재 보시면 대원칙에 나옵니다. 뭐 수량 그다음 금액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귀금속 제품은 과세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 초과 무조건 전체 관세 가격과 관세를 다 합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기준 가격 초과가 돼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경유 우리 석유류는 수량입니다. 그다음에 유흥주 등 경영자 안 받는다 하더라도 전액 받음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카지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3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제조, 판매, 반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제휴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우리 뭐 첨가, 가공, 조립 등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하는 경우 제조 의제로 간주합니다. 2번. 판매장에 있다가 공매, 경매, 파산 즉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게 아닌 자 환가되는 경우에도 우리 판매된 거로 반출 의제로 간주합니다. 3번 다만 동일 제휴장에서 다른 과세 물품의 원재료 사용되는 경우 반출 의제를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최종 제품이 반출할 때 전체에 대해서 어차피 과세가 될 거니까 반출 의제를 보지 않습니다. 4번 시험 연구 목적도 반출제를 보지 않죠. 어차피 이거와 관련된 최종 제품이 반출될 때 그때 과세가 될 거니까 반출 의제를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미조립 상태로 반출한 건 완제품으로 의제합니다. 3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3번 민합세 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 반출하는 것 민합세 반출 대상입니다. 2번 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는 추징하면 안되겠죠. 부득이한 사유니까 멸실하는 경우. 4번 민합세 반출 제도를 적용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입 신고 한 후가 아니고요. 수입 신고 수리 전입니다. 수입 신고 수리 전. 신청서 세관장에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입니다.
니얼.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미납세 반출을 승인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그 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사실을 통보하는 게 아니고요. 세관장이 통보하는 거예요. 세관장이. 자, 3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4번 조건부 면세 및 무조건 면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1번 외국 무역선 원양업 선박 외국 항경 항공기 사용할 거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세 적용합니다. 조건부 면세, 무조건 면세.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2번. 산업용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사용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무조건 면세가 아니고 조건부입니다. 3번.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경우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4번.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 수출한 후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환급이나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관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면세. 증명이 세관장이 하면 안 되고요.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이. 5번. 무조건 면세는 증명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면세는 사후관리 안 합니까? 무조건 면세는 사후관리 하지 않으니까. 자, 4번 같은 내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근데 확실하게 뭐 1번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이 있으니까 1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1번. 과세물품의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수입 신고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수입 신고를 한 다음에 세관장에게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된다.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하면 우리 세무서에 세관장에 수입 신고하면 이거 과세표준 신고한 거로 인정이 됩니다. 별도로 또 신고할 필요 없죠. 별도로 또 신고할 필요 없고요. 수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한 거로 인정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골프장 경영자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유흥음식 행위 다음 달 25일까지 공매 경매 파산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용의 경영자 폐업하는 경우 다음 달 25일까지 자, 피가 돼가는 거 폐업이라든지 자, 파산 공매 경매 파산 그 다음에 술 다음 달 15일 다음 달 15일 다음 달 25일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6번 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 총포류 물품 가격의 20%입니다. 고급 먹비 과세 가격이죠. 과세가 기준 가격 초과 귀금속 고급 먹비 전기 승용 자동차 물품 가격 5%입니다. 그 다음 5번 추정기 12,000원이 아니고 만원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조당 800만원. 자, 조단위로 한 조를 이루어 판매되는 고급 가구는 조당 800만원 초과의 20%, 기준 가격 초과의 20%.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여러분들 보수응료 있죠? 자, 요 부분. 수입 신고할 때 이거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원칙이 기준 가격 초과니까. 귀금속 제품이나 보석류나 고급 가구, 고급 모피 전부 다 기준 가격 초과니까. 기준 가격 초과니까. 36번하고 같이 연계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세법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및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품질 불량으로 동일한 주류 제휴자의 제휴장으로 한 곳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 규정이고요. 세액공제 환급 규정이고요. 2번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1주전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는 사유 아닙니다. 2주전연도입니다. 3번 품질 불량으로 폐기 변질 폐기
유통, 자연재해 멸실 전부 다 세액공제 환급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 주주연도가 아니라 2 주주연도입니다. 38번 주세법상 주세의 담보 보증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번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 제휴자에 대해서 납세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 보전할 것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은 통상 가격입니다. 3번 주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나가도 관할 세무서장이 보전을 명한 납세 보증주를 처분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거죠. 세금을 안 내면 그 세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거니까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납세보증주류를 공매, 강제로 판다는 겁니다. 팔아서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4번, 5번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를 보전할 것을 명하였으나 납세 의무자가 주류에 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류를 반출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합니다.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주세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번 주류에는 주정이 포함되며 조주정도 포함됩니다. 틀린 용어죠. 옳지 않은 것. 불휘발분이란 전체 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않은 성분을 말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디귿 식품명인 주원료의 생산지와 무관하게 우리 전통주로 인정이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리얼 주류 제조 수탁자는 지시받아서 수탁하는 거죠. 술을 위탁자의 지시를 받아서 술을 수탁하는 겁니다. 수탁자입니다. 자기 수탁자 명의로 제조하는 자가 아니죠. 예. 위탁자가 주인이니까 위탁자의 지시를 받아서 대리하는 겁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위탁자가 되겠죠. 상표 당연히 위탁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수탁자, 자신의 상표명으로 제조하는 자,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귿 내용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확실하게 틀린 내용, 기억과 리을, 기억과 리을. 확실하게 틀린 내용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답 4번입니다. 4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 1번, 주정의 과세표준은 수량입니다. 주정의 주류는 가격, 아니죠. 주, 탁, 맥은 종, 양세입니다. 나머지는 종가세고요. 1번 틀린 내용입니다. 자,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 예를 들어 종가세로 과세하는 주류라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합니다. 2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자, 4번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 그러면 그 가격입니다. 네.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높은 그 가격이고요. 선매 방식으로 통상보다 낮은 가격이면 통상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4번 내용도 틀린 내용이죠. 술의 어떤 과표는 높은 거니까, 높은 거니까, 통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출하면 그 가격, 높은 가격. 선매 방식으로 통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면 통상 가격. 자, 5번.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통상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제조원가 10% 상당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회계학상 개념에 대한 제조원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회계학상 개념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부원료비, 노무비, 경비 중 해당 주류에 배분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합니다. 5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전통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직전 주전도 과세상 반출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연도와 그 다음 이 주주연도까지 제조하는 주류에 대해서 경감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40번 같은 문제도 3번하고 이 5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올해 2022년 우리가 관세사 내국 소비세법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개별 소비세법이 6문제 나왔고요. 주세법이 4문제 나왔습니다. 주세법도 한 2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계속 개별 소비세법도 한 2문제 정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40번 같은 문제도 3번하고 5번에서 좀 혼란 느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은 뭐 확실한 정답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고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보증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금지, 이것도 보편적으로 자주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환입주류,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도 주전원도 곤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세법은 뭐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소비세법 이런 부분도 뭐 확실하게 36번도 자주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과세표준 신고, 자, 이 부분도 확실한 1번, 이것도 계속 과거부터 기출 내용이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조건부 면세와 무조건 면세. 올해 좀 이제 좀 평상시에 자주 나오지 않았던 문장들이 4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2번 정도.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자주 나왔던 문장은 아닌데. 그 다음 민합세 반출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니은, 그 디귿과 리을은, 디귿과 리을은 지금까지 거의 나오지 않았던 그런 이제 문장들이, 본문들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33번도 여러분들이 좀 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교재는 있지만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으로 됐고요. 자, 32번에 우리가 이제 제조 반출하는 경우. 이 부분도 뭐 자주 나왔던 유형 문제입니다. 31번 과세표준 신고. 자, 2번에서 여러분이 좀 혼란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2번 같은 경우. 근데 나머지 1번, 뭐 3번, 4번, 5번 확실하게 맞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귀금속이나 우리 과세가격 초과분 그 부분만 원리만 기초 개념만 확실하게 깨두고 있었다면 원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개별 소비세법 6문제인데 여기도 뭐 한 4문제 정도는 계속 과거부터 우리 강조했던 그런 전통적인 중요한 부분이 나왔고요. 근데 2문제 정도 좀 지역적인 민합세 반출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좀 출제됐지만 전반적으로 한 10문제 중에 한 6문제, 7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도 올해 좀 특수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어요. 전통적으로 강조되던 10장 신고 납부와 특히 과세 표준 계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안 되었고 보칙에서 이 벌칙 좀 지역적인 내용이고요. 납세관리인은 뭐 복 1번 6개월 이상 이 부분도 뭐 여러 번 나왔던 유형이 때문에 곤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 매입세, 재고 납부세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계산이니까 뭐 시간만 충분하다면 계산이 간단할 거고요. 그 다음 가산세는 뭐 심플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계 결정 방식 뭐 이런 원단위 투입량, 비용관계 비율, 상품 회전율, 부가가치 이것도 과거에 계속 기출 유형으로 나왔던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 경정도, 뭐, 기본적으로 우리 납세지관을 사무장, 지방국세청장, 그 다음 국세청장. 그런 내용 알고 있으면 쉽게 골라낼 수 있는데, 5번 같은 내용이 조금 지역적인 내용으로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 그런 부분만 한번 기억을 했다면, 특별히 어렵진 않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뭐 개정된 내용. 제출. 또 보칙이죠. 올해 보칙에서 거의 세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부가세 우리 신고 납부 관련된 내용들, 신고 납부 관련된 내용들, 뭐 이 내용도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던 그런 유형이고요. 그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실제 명이 확인되지 않은 거, 이 부분은 뭐 적격 증빙으로 볼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공통 경영 사업자, 그래서 과세 부분의 10%, 그 다음에 공통 사용자 공급 직전으로 안분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공통 매입세액, 이 부분도 우리 교재 보시면, 우리 공통 사용 공급하고 매입하고 이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 쪽은 합계입니다, 합계. 교재 보시면 갈로 해놓고 표시가 되어 있고 유권해석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세액 관련된 내용들 뭐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또 개정된 내용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개정 문제가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한 세 문제 정도. 그리고 또 파이널 우리가 할 때 OX 문제로 여러 번 연습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절대로 세금기관에서 발행할 수 없는 업종 여섯 가지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매입자 발행 세금기관서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전자세금기관서 또 다음에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바뀐다는데요. 자, 이 부분은 논리는 단순한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아마 풀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면세 포기, 뭐 전통적으로 강조했던 내용, 영세율 3년 다시 적용, 재적용 신청서 해야 된다. 그다음 영세율 면세, 우리 중개무역 방식 이런 부분들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내용이고요. 면세 대상, 과거에 많이 나왔던 유형들이고요. 그다음 면세 교육 용역 무도학원.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도 논리는 단순한데 아마 시간상 계산 시간상 풀 수가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다음 공급 장소 이것도 전통적으로 계속 강조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공급 시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다음 과세 거래 중요하게 다루었던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공급 특례 또 과거 기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상 좀 응용된 문제인데 좀 응용된 문제지만 여러분들 뭐 사례 형식이지만 이 부분도 원리만 원칙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사업자 등록 휴업 이런 뭐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 기간으로 본다. 좀 조금 특수한 내용이지만 뭐 다른 내용들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고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과세기간 전통적으로 강조했던 합병은 무조건 등기 기준이다. 또 자주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사업장 내용 여러 번 과거에 또 나왔던 내용이고요. 용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도 한 6문제 정도 부가세도 한 총 30문제 중에 한 6문제 또는 5문제 정도 전체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도 특이한 내용들이 있긴 있죠. 예. 특이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보지 않았던 그런 문구들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은 30문제 정도는 매년 나왔던 30문제는 뭐 강조했던 내용들. 그래서 기본만 여러분들이 했다면 어차피 10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만 확실하게 했다면 뭐 70점 이상은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체감도가 시험 문제 풀 때 체감도가 평상시에 보지 않았던 그런 문구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확실하게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만 충실했다면 30문제 정도는 커버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작년보다는 좀 더 좀 생소한 그런 문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체감도는 좀 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내국 소비세법 어차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요. 1차 과목이니까 30문제 목표로 해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 방금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보았잖아요. 전반적으로 1번부터 40분까지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보았듯이 매년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내용은 역시나 올해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비율이 한 28문제에서 한 30문제는 매년 나왔던 내용만 합니다.
28문제에서 한 30문항 정도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그런 출제되기 때문에 나의 목표는 이것만 확실하게 맞춘다. 나머지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이 정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하다고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